저희 비스트의 앨범보다 5월달에 현승이가 솔로로 먼저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연상 그 요전지 말하자면 네, 저희 비스트 앨범도 머지않아 많은 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지구 요신의 전지 말하자면 진단하는 것도 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말에 저희가 상해에서 팬미팅이 있고요. 이 팬미팅을 계기로 앞으로 또 중국 팬분들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 제목처럼 슈퍼 아이돌. 네, 정말 슈퍼 아이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밝고 활기찬 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희 담당 프로듀서님 준영군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我相信这次通过这次秋波爱豆能有更多信心的未来的信心能够与大家见面。